리딩 버디 1, 4-1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네요. 늘 하듯이 중요한 내용 초록색 형광펜으로 표시해 두었고요. 그 외에 다른 것들, 중요한 것들도 하늘색 형광펜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이 빠르면 일시정지하면서 필요한 내용들 필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this is an apple. That is a pineapple. 뭐, 이거는 사과야, 이러고 있죠. 이건 사과예요. This is an apple. That is a pineapple. 저건 파인애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건 사과고, this is an apple이고, that is a pineapple. 저것은 파인애플인데, I will take. 내가 가져갈 거라, 이런 얘기예요. I will take. 내가 가져갈 건데, 뭘 가져갈 거냐? them. 그것들을 어디로? To home, 집으로. I will take them home. 내가 가져갈 건데, 그것들을 home, 집으로 가져갈 건데, to feed my parrot. 나의 parrot에게 먹여주기 위해서. 나의 집에 이제 parrot, 앵무새가 있는데, I will take them. 그것들을 home, 집으로 take, 가지고 갈 것인데, 왜 가져갈 거다? To feed my parrot. 나의 앵무새에게 먹이로 주기 위해서. To feed my parrot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계속해서 These are cherries. Those are strawberries. 이것들은 체리들이고 Those are strawberries. 저것들은 딸기들이다. 이번엔 여러 개가 있나 봐요. 아까는 하나가 있었죠. This is an apple. That is a pineapple. 요게 요런 거 붙어 있으면 하나란 뜻이죠. 하나. 하나. 이것은 하나의 사과고, 저것은 하나의 파인애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뭐, this는 가까이 있는 거 하나를 얘기할 때 쓰고, 이것이란 뜻이고요. that은 좀 느낌상 멀리 있는 거 하나를 가리킬 때,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 쓰는 건데, 뜻은 저것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사과 하나니까, this랑 that은 다 뭔가 한 개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사과, an apple, 하나의 파인애플, a pineapple, 이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I will take them home. 내가 가지고 갈 건데 그것들을 여기에 있는 them 있죠? 이거 them. them은 뭐 대시왔냐? them은 I will take the apple and the pineapple 대시 놓은 거예요. 오케이. 자, 사과랑 파인애플은 이제 여러 개가 됐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라 뜻의 them으로 대신한 거예요. 원래는 them이 만약에 없었다면 I will take the apple and the pineapple home. I will take the apple and the pineapple home. 이렇게 할 뻔했었어요. 얘를 여기다 넣을 뻔했어요. 근데 이게 기니까, 너무 기니까, them으로, 그것들을 이란 뜻의 them으로 바꿨어요. 집으로, to feed my parrot. 자, feed my parrot 하면 나의 앵무새에게 먹이다인데, 여기 하다시죠? feed가 먹이다란 뜻의 하다시예요. 근데 하다시 앞에 to를 쓰면, 먹이기 위하여 란 뜻으로 바뀌었어요. 먹이기 위하여. feed는 먹이다인데 하다시 앞에 to를 쓰면 뜻이 조금 달라진단 말이에요. 먹이기 위해서 my parrot에게 feed 해주기 위해서 them 그것들을 사과와 파인애플을 집으로 가지고 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these. This하고 these하고 서로 비교하겠죠. This는 가까이 있는 거 하나라 했고요. These는 뜻이 이것들이란 뜻이네요. 이것들. 이것들이니까 these는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죠. 이것들은 체리들. 여러 개니까 여기 S 붙였죠? 체리가 하나 있을 때는 체리. Cherry이네요. 근데 여러 개가 되니까 체리 y를 i로 바꾼 다음에 es 해줬죠. 체리즈 체리들. 저 여기 y입니다. y 지우개가 쓰기가 불편하네요. 자, 체리 한개 있을 때는 chrry예요. chrry. 근데 여러 개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것들은 체리들이고, those are strawberries. 스트로베리 딸기인데 원래 딸기도
ERRY. Y로 끝났네요. Y로 끝나니까 Y를 I로 바꾼 다음에 ES 해주고 있죠. 저것들은 딸기들이야. 또 똑같은 거 나왔죠? I'll take, 내가 가져갈 건데, them, 그것들을. 여기에서는 them은 이번에는 더, 아이고, 길다. 더, cherries and the straw. 여기 있는 거 얘들 있죠, 얘들. 얘들 대신에 그것들이라고 가져온 겁니다. I will take the cherries and the strawberries home 할 뻔했어요. I will take the cherries and the strawberries home. 내가 그 체리들과 딸기들을 집으로 가지고 갈 거야. 또 똑같은 거 나왔네요. To feed my parrot. 나의 parrot에게 먹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과일 같은 거 가만 보니까 패럿은 과일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사과인데 저거는 파인애플이고 내가 그것들 집에 가져갈 거야. 왜? To feed my parrot 하기 위하여. These are cherries, those are strawberries. 이것들은 체리들이고 저것들은 딸기들인데 내가 그것들 집에 가져갈 거야. I will take them home. 왜? To feed my parrot 하기 위해서. 자, 그럼 자세한 설명. 자, 뭔가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가리키는 표현을 지시사, 지시한다,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이런 뜻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었죠? 가까이 있는 거 하나는 this죠. 가까이 있는 거 하나는 this고, 멀리 있는 거한 개는 that이죠. 그래서 this의 뜻은 이것 이란 뜻이고, that의 뜻은 저것 이란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this와 그 다음에 that의 공통점은 전부 다몇 개라는 점이다. 몇 개다? 한 개라는 점이죠. this 가까이 있는 거한 개. 이것이니까 that. 멀리 있는 거한 개. 저것이니까. 그래서 아무리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다? is이나 he나 she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용하는 be 동사가 be 동사의 종류 am, is, are가 있죠. am, is, are 중에서 뭐랑 같이 쓴다? 뭐랑 같이 쓴다? 그래서 여기 우리 아까 책에서 보면 this가 여기 사과니까 사과는 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하나죠. 그러니까 this는 앞만 길어봤자 뭐다? is죠. 아유, 쓰기가 불편하네요, 이거는. is죠. 그러니까 is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is란 말이죠. It is an apple. It is a pineapple. 오케이. 자, 그래서 표현들. 그래서 이것은 책이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죠? This is a book 해야 되겠죠. 이것은 책이에요. This is a book. 오케이. 그래서 is가 맞는 거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버스는 거기에 간다. 그러면 this bus가 뭐 한다? 오케이. 그래서 둘 중에 this bus go 되어야겠다. this bus goes 되어야겠다. 그렇죠. this bus goes there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this bus goes there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this bus goes there. 왜냐하면 this bus는 앞만 길어봤자 it이죠. it이니까 it이랑 같이 쓰는 이시죠. it. it입니다. 이거 글씨 쓰기가 좀 불편하네요. 이시죠. 그러니까 it goes there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this도 앞만 길어봤자 뭐니까 it이니까 it is a book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 하다시 속에 가다란 뜻의 go 속에 뭐가 들어있다? does가 들어있는 거죠. does가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둘이 합치면 뭐가 된다? goes가 만들어지는 거죠. This bus goes there. 이런 식으로 표현해줘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자,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는 우리말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는 이것들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것들이란 뜻의 뭐다? These죠, these.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거 여러 개는 저것들이라 그러죠? 저것들. 그럼 저것들은 아까 those였죠. 자, 그래서 이번엔 these와 those의 공통점입니다. these와 those가 공통적인 저 부분은 이번에는 한 개다, 여러 개다?
여러 개라는 거죠. 여러 개.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다? day죠, day. 그래서 day랑 같이 쓰는 be 동사, 그다음에 하다시 이런 규칙들 전에 알려드렸던 거 똑같이 따라야 한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그래서 저것들은 책들입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those are books죠. 저것들은 하나다, 여러 개다, 여러 개다. 그러니까 뭐하고 뭐로 바꿔 쓸수 있다? day로 바꿔 쓸수 있고 day랑 같이 쓰는 건 are죠. 그 다음에 저 자동차들이 거기에 간다. 그러면 those cars go there 해야 되겠죠. 이번에는 go there 하면 되겠죠. 이 속에는 do가 들어있어야 되겠죠. do. 이렇게 does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요. 왜냐하면 those cars는 여러 개니까 앞만 길어봤자 그것들이 거기에 간다. They go there 하듯이 those cars go there 해줘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다시 앞에 to가 붙어 있을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먼저 to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어디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 줄때 쓰는 to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다시 앞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to가 있습니다. 먼저 I go to school 있습니다. I go to school. I go to school의 뜻은 I go 하면 내가 간다의 뜻이죠. 내가 간다. to school의 뜻은 뭐겠다? to school의 뜻 여러분들 뭐겠어요? 학교로란 뜻이죠. 그래서 I go의 뜻은 나는 간다의 뜻이죠. 근데 to school은 어디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학교로란 뜻이죠. 그러니까 to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to는 어디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to인 거죠. 이 녀석은. 됐습니까? 자, 근데 또 다른 표현이 보입니다. 또 다른 표현 다음 거 볼까요? 오케이. 다음 문장은 I like to go there죠. I like to go there. I like to go there는 무슨 뜻이냐? 자, I like 하면 내가 좋아한다란 뜻이고, 그 다음에 go there는 거기에 가다란 뜻이죠. 거기에 가다. There가 거기에란 뜻이고, go가 가다라는 하다시죠. 그러면 go there가 거기 가다인데 이번에는 to가 하다시 앞에 와 있죠? 하다시 앞에 와 있을 때 이럴 때 어떤 뜻이 되느냐? 그래서 I like to go there는 무슨 뜻이다? I like 난 좋아한다. to go there의 뜻은 뭐겠다? 거기에 가는 것을. 그렇죠? 그러니까 자 go there는 거기에 가다예요. go there는 거기에 가다인데 근데 뭐뭐 하다라는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니까 거기에 가는 것. 그러니까 가다라는 말 앞에 to가 있으니까 이렇게 합쳐서 무슨 뜻으로 바뀌었다? 가는 것이란 뜻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다시 앞에 붙어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to. 그래서 여기에 to도 여기에 to하고 여기에 to하고 똑같이 생겼죠. 근데 얘는 어디로? 학교로고요. 그 다음에 얘는 가다라는 말. 거기에 가다를 거기에 가는 것 만들어주고 있네요. 오케이, 또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하다시 앞에 to가 붙어 있으면 뭐뭐 하다라는 뜻이 네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금 봤던 뭐뭐 하는 것, 거기에 가다가 거기에 가는 것이 되고 있죠. 거기 가다, 거기 가는 것. 그 다음에 또 다른 뜻으로는 뭐뭐 하기 위하여가 될 때도 있습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은 뭐뭐 하기 위한이 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네 번째 뜻, 뭐뭐 해서 란 뜻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네 가지 뜻 중에 뭐가 될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면 결정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네 가지 뜻 중에 무슨 뜻으로 쓰일지. 그러니까 이 설명이에요. To go there.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선생님, to go there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은 거기에 가는 것, 거기에 가기 위하여, 거기에 가기 위한, 거기에 가서 이네 가지 뜻이야라고 뜻을 하나를 정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I like to go there 이렇게 문장에 넣었더니 이거는 거기에 가는 것, 이 뜻, 네 가지 뜻 중에 이 뜻으로 쓰였네라고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도대체 뭐 어떻길래 선생님이 네 가지 뜻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feed my dog 하면 나의 개에게 밥을 주다죠. 이 앞에다가 feed가 하다시인데 이 앞에 to를 붙여 보겠습니다.
자, 그 외에 다른 표현들 want는 원하다란 뜻이고요. buy는 사다란 뜻이고요. 그다음에 meat는 고기란 뜻이에요. 그럼 이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문장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I want to feed my dog 있어요. I want to feed my dog.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내가 원한다. To feed my dog. 그러면 여기 to feed my dog은 나의 개에게 밥을 주다라는 뜻이었는데 여기다가 to를 붙였더니 무슨 뜻이 되었다? 네 가지 뜻 중에서 나의 개에게 밥 주는 것. 그러니까 요런 뜻으로 쓰였죠. To feed my dog이 나의 개에게 밥 주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암만 길어봤자 난 그것을 원한다 이 말이죠. 난 그걸 원해. I want it. 나 그것을 원해. 그거 뭐? To feed my dog 하는 것을. 그래서 feed my dog이 나의 개에게 밥을 주던데 앞에 to를 붙이면 뭐뭐 하는 것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경우도 볼까요? 오케이. I buy some meat to feed my dog입니다. I buy some meat to feed my dog. I buy 하면 내가 산다란 얘기고, some meat는 약간의 고기란 뜻이죠. 약간의 고기. 그러면 I buy 내가 삽니다. 뭘 사는데? some meat를. 그 다음에 아까랑 똑같은 to feed my dog이 왔어요. to feed my dog. 그럼 to feed my dog이 이번에는 어떤 뜻이 어울립니까? 네 가지 뜻 중에서. 그렇죠. 나에게 밥으로 주기 위하여. 자, 잘 보세요. 신기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to feed my dog이랑 여기에 to feed my dog이랑 똑같은데 전체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 I want to feed my dog 하면 내가 원하는데 무엇을 원하니?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였죠. 무엇을 원한다? To feed my dog 하는 것을. 나에게 밥 주는 것을 원한다죠. 근데 똑같은 to feed my dog인데 I buy some meat to feed my dog에 들어왔을 때는 내가 사는데 뭘 산다? 약간의 고기를 산다. 그 다음에 얘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였죠. 무엇이 아니고. 왜 사느니? To feed my dog 하기 위하여. 생긴 건 똑같은데 문장 속에 들어가니까 뜻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는 뭐뭐 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뭐뭐 하는 것. 또 다른 문장 또 볼까요? 오케이. It's time to feed my dog. It's time to feed my dog. It's time to feed my dog은 뭐냐? 시간이 되었다.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하고 있네요. 시간이 되었어요. 어떤 시간? To feed my dog 할 시간 이러고 있죠. 그래서 똑같아. 지금 선생님이 다른 거안 썼어요. 계속해서 to feed my dog을 쓰고 있는데 문장 속에 들어가니까 뜻이 달라지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It's time to feed my dog은 이번엔 무슨 뜻이냐? 오케이, 나에게 밥을 주기 위한 시간이다.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한이라는 뜻이죠. To feed my dog 하기 위한 시간이 되었어요. 뭐 걔한테 뭐 2시에 밥 주기로 했다. 그럼 2시 됐네. 밥 줘야 될 시간이네. 어떤 시간?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To feed my dog 하기 위한 시간. 자, 똑같은 to feed my dog인데 이런 뜻으로도 쓰일 때도 있고, 이런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이런 뜻으로 쓰일 때도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오케이. I'm happy. 이번에는 I'm happy to feed my dog이네요. I'm happy to feed my dog. 자, I'm happy. 잘 알죠? I'm happy의 뜻은 나는 행복하다. I'm happy. 나는 행복하다라는 말을 해놓고 이번에는 또 똑같은 to feed my dog 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무슨 뜻이 어울린다? 네 가지 뜻 중에서 뭐뭐 해서 라는 뜻이 어울리죠. 밥을 줘서 뭐뭐 해서 라는 뜻이 되었네요. 자, 그래서 똑같은 to feed my dog인데 똑같은 to feed my dog인데 똑같은 to feed my dog인데 I want. 나 원한다. to feed my dog. 했더니 뭐뭐 하는 것 됐고. 똑같은 to feed my dog인데 I buy some meat. 나 고기를 삽니다. 왜 to feed my dog 하기 위해서? 왜? Why?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였고 얘는 무엇? What이란 대답에 대한 대답으로 쓰였고 무엇을 원하니? 밥 주는 것. 왜 고기 사니?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이거 어떤 시로 사용됐네요. Time은 time인데 어떤 time? To feed my dog 할 time.
그 다음에 I'm happy. 나는 행복하다. 왜 행복하니? 왜 행복하니? Why 행복하니? To feed my dog. 해서 뭐뭐 해서 이런 뜻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네 가지 뜻이 될수 있다는 거꼭 알아두시고 문장 속에 들어가서 무슨 뜻인지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 전체를 한번 쭉 파악해보면 This is an apple. 이건 사과인데 사과고 That is a pineapple. 저건 저 파인애플이야. 이거 전부 다한 개죠. 한 개니까 앞만 길어봤자 is이고 is이랑 같이 쓰는 be 동사가 이렇게 is가 있습니다. 이건 사과 그리고 사과 한 개니까 an이고요. 파인애플 한 개니까 a가 있고요. I will take. 내가 가져갈 것이다. 그것들을 the apple and the pineapple을 어디로? home으로. where to feed my parrot 하기 위하여. 뭐뭐 하다라는 말 앞에 to를 붙여서 뭐뭐 하기 위하여 집으로 그것들을 가지고 갈 거야. 그다음 these are cherries. 이번엔 가까이 있는 게 여러 개니까 이렇게 여러 개가 돼 있죠. 여기에 어 같은 거 쓰면 안 되고요. 그리고 these는 앞만 길어봤자 they니까 they랑 같이 쓰는 r가 와 있죠. Those are strawberries. 저것들은 딸기들이야. I'll take them home. 집에 가져갈 거야. Where to feed my parrot 하기 위하여. where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잘안 보이네. 잠시만요. 자, 먼저 look and choose. 보고 그리고 고르세요. choose는 고르다란 뜻이죠. 그래서 cherry는 C죠. 그 다음에 parrot은 B, 앵무새고요. pineapple, D네요. 그 다음에 strawberry는 A가 되겠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제. read and choose. 읽고 그리고 골라보세요. read, 읽다죠, 읽다. and choose, 고르다. The best title is, 가장 좋은 제목은, is fruit for my pet이죠. 누구를 위한? my pet을 위한 fruit, fruit 하면 과일이죠, 과일. 나의 애완동물을 위한 for my pet, 나의 애완동물을 위한 fruit이죠. 엄마를 위한 fruit이 아니죠. 그다음에 my pet is a parrot. 나의 애완동물은 앵무새고요. In the picture, 그림 속에서 there are 하면 뭐뭐들이 있다란 뜻이에요. 뭐뭐들이 있다. 뒤에는 여러 개가 올 거예요. There are 뭐들, there is an apple, a pineapple, cherries and strawberries. 사과랑 파인애플이랑 체리랑 딸기가 있었죠. 오렌지나 바나나 이런 건 없었어요. 오케이.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